미국 주식에 미치다 미주미 장우석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장우석입니다. 아, 어제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오늘도 그렇게 재밌을까 걱정입니다. 어제가 너무 네. 재밌어갖고. 예. 네. 어제는 일단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이 시장을 이끌어갔고요. 네. 오늘은 약간 좀 쉬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 짬을 이용해서 오늘 그 다른 종목을 좀 말씀드릴 건데요. 네. 소리 없이 사상 최고치의 주가를 가고 있는 종목을 말씀드릴 건데, 그 전에 지금 제가 화면을 하나 이제 보여드릴 건데, 네. 니콜라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니콜라 예, 잘 알죠. 제2의 테슬라를 꿈꾸는 네, 기업인데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수소 전기차로 알려진 회사인데, 네. 어제 지금 시작하고 나서 꾸준히 이게 어제 차트인데요. 어제 시작을 거의 보합을 시작해서 꾸준히 올라가면서 어제 21%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 어제? 예, 어제입니다. 제가 간 다음에, 저희가 다 퇴근한 다음에, 아... 예, 밤에 올라간 거죠. 근데. 왜 올라갔어요? 예, 한동안 많이 내렸죠? 예, 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장 시작 전에도 5.1%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왜 니콜라를 얘기하냐고 하는데요. 제가 그 해외 주식 예탁원 기준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투자자분들이 어떤 미국 주식 갖고 있는지가 딱 나오거든요. 그렇겠죠. 제가 딱 뽑아보면 가장 많이 순매수 1등이 테슬라였습니다. 최근 1개월 동안에. 네. 그러니까 2위가 아마존이고요. 3위가 애플인데 4위에 니콜라가 뽑혔거든요. 거의 한 1,500원 이상을 매수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네네. 워낙 많은 분들이 갖고 있다 보니까. 그게 니콜라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매수 금액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플을 예, 우리가 예, 많이 큰 사더라도. 큰 매수 금액이죠. 큰 매수 금액인데 사실은 이걸 큰 매수 금액이라고 얘기하기에 뭐한 게 뭐냐면 워낙 단타가 많기 때문에 오늘 사신 분이 내일 팔 수도 있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매수 금액 대비해서 이게 주식이 좀 안정화된다기보다는 네. 위안의 출렁거림이 좀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 처음 투자하시는 분은 좀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요게 왜 올라갔느냐? 도이치뱅크에서 단기 매수 리스트에 올리면서 이게 내용을 흘리면서 주가 올라왔는데요. 제가 이제 아무도 모르실 것 같은데 이 도이치뱅크의 얘기는 제가 이제 만약에 어제 새벽에 제가 있었으면은 제가 좀 주의를 줬을 것 같은데 이제 어제 못 주고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 저희가 구글에서요. 많은 분들이 구글에서 어떤 일이 생기면 한번 조회해 보시면 보는 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거든요. 니콜라 도이치 방크라고만 치시면 기사가 하나가 뜨고 이 뒤에 하나가 뜨고 밑에 또 뜨는데요. 똑같이 CNBC 기사인데 네. 위에부터 볼까요? 니콜라 실적 발표 전에 1분기 실적 발표 전에 사라라고 하고 있죠. 바이 니콜라죠. 근데 그 밑에 보시게 되면 7월 20일 날은 도이치 방크 세이스 더 셀링이라고 나옵니다. 7월 20일 날 팔라고 얘기했던 도이치 방크가 네. 어제는 또 사라고 매수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팔라고 한 날은 보시는 것처럼 21%가 빠졌고요. 네. 이 기사를 보게 되면 하나 좀 키워 드릴게요. 직접 열 수 있으니까. CNBC 기사니까요. 이게 바로 지난 7월 20일 나왔던 기사인데요. 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도이치 방크가 현재 그 니콜라에 대해서 매도 의견을 제시하면서 21%가 그날 주식이 빠졌습니다. 네. 7월 20일 날. 근데 똑같은 이 도이치 방크에서 이번엔 어제였죠. 어제 똑같이 얘기했는데 완전히 톤이 달라집니다. 좀 보시게 되면 똑같이 CNBC에 나온 기사인데요. 이번엔 바이 니콜라죠. 실적 발표 전에. 그래서 지금은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아무리 봐도 실적은 안 좋지만 너무 많이 빠진 것 같아. 이런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 도이치 방크가 이렇게 한 종목을 두고 2주 만에 의견 바꾸는 건 상당히 좀 의아한 일이고요. 네. 제가 이제 이 정보를 워낙 많은 분이 갖고 계실 때 먼저 말씀드리면서 한번 오늘 내용을 준비된 내용을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이거는 증권사에서 매수 매도 의견 제시하고 바꾸고 하는 거랑 같은 의미입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은 이 지금 니콜라에 대해서 매출이 없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지금 밸류를 따를 수가 없다 보니까 네. 그냥 사라 팔라 정도? 원래 보통 보게 되면 의견이 나오고 목표 주가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게 없는 거죠. 되게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걸 not weighted라고 해서 예, 맞습니다. 소개는 하되 투자 맞습니다. 의견은 드릴 예. 수 없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 여기는 사라 팔라를 막 하네요. 예. 왜냐하면 미국은 아시겠지만 양반향 매매가 가능하거든요. 매수도 할 수 있고 공매도 네.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유롭게 의견을 얘기하고 있고요. 네. 사실은 골드만삭스는 애플에 대해서 목표 주가 325달러를 제시하면서 매도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의아하겠지만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요. 자기가 만약에 의견을 제시한 다음에 틀렸다. 그럼 집에 가면 되는 겁니다. 본부장님 네. 생각에는 네. 그래서 이 니콜라 주가는 도이치뱅크의 투자 의견에
이른바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다고 보시는 거죠? 예, 제가 그래서 올라간 건데 제가 이제 실적이 바로 앞두고 있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도이치 방크의 얘기를 약간 엇갈린 내용이지만 말씀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실적이 곧 나올 거기 때문에 한번 좀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콜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폐주식 4위에 랭크된 종목이니까 좀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보시는 그림을 보시게 되면 그 니콜라는 아시겠지만 원이라는 수소 트럭이 있고요. 그다음에 반대쪽에는 테슬라 세미 트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럭에서 두 가지가 일단 경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과 함께 지금 좀 크게 해야 될까요? 예. 네. 이렇게 좀 크게 하겠습니다. 예. 크게 해서 좀 보겠습니다. 지금 예, 사이버 트럭과 함께 백전한 트럭 같이 또 경쟁을 해야 되고요. 오른쪽에 크게 나오는 게 이게 바로 F150입니다. 포드 F150. 네네네. 유명한 트럭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면 니콜라는 테슬라와 그다음에 포드와 같이 경쟁하는 그런 아주 위험한 위치에 있다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수소 트럭이잖아요, 저건. 예, 그렇죠. 전기하고 다른 모델이죠. 포드는 포드는 휘발유일 것이고 그렇죠. 테슬라는 전기로 갈 그렇죠. 테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하신 수소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는 각각 원은 우리에게 다르니까 저는 그건 얘기하지 않겠고요. 네. 다만 이 수소 트럭을 만들 때 지금 배저의 트럭 이름이 배저인데요. 오솔이죠. 이 배저의 가격이 지금 9만 달러로 상향할 거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9만 달러? 네, 9만 달러. 그러면 거의 1억 1000 정도가 되는 건데 포드의 F150은 지금 뭐 한 6천만 원, 5천만 원 네. 정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이버 트럭도 한 7, 8천만 원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가격 경쟁이 될까? 그다음에 수소에 대한 충전소가 그렇게 많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해 의아심 간다고 그러면 조금 한번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충전만 잘 되면 충전소는 그렇죠. 있어야 되긴 하지만 예, 그렇죠. 트럭은 뭐 항상 가는 길이 일정하니까 그렇죠. 충전소도 네. 일정하게만 네. 만들어 놓으면 그 노선에 대해서는 네. 가장 경제적으로 다닐 수 있다는 게 네. 맞습니다. 니콜라의 주장 아닌가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주장을 갖고 그다음 현재의 기업에 대한 내용을 제가 요약했는데요. 현재 매출은 0입니다. 0이고 이번에도 매출은 0일 거고요. 2021년까지 0으로 갈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요? 예, 2021년까지 0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 물론 이제 예약 판매한다고 하는데 네. 사실은 뭐 제가 보기에는 예상이기 때문에 실적에서 예상이라는 건 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7억 달러 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이고요. 작년만 해도 2억 5천만 달러였는데 거의 한 3배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테슬라 세미하고 포드의 F150과 경쟁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뭐냐면 자체 생산시설 아직까지 확보 못하고 있는 게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만약 실적 때 어떻게 평가받을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걸 다 포함해서 오늘 장 끝나고 나온 실적을 반영이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만약에 아주 정말 좋은 가이던스가 나온다 그러면 주가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이대로 간다고 그러면 주가 상승은 좀 제가 보기엔 좀 의아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컨센서스도 매출 없을 걸로 예상하고 예, 있죠? 매출은 없습니다. 매출은 없죠. 이미 매출이 없을 걸로 예상하고 이미 매출은 있는데. 없습니다. 예, 매출은 예. 없고요. 예. 그다음에 아주 혹평하시는 분들은 2023년까지 매출이 없을 거라고 얘기하는 저는 그것까지 아니라고 보고 있고 말 빠른다고 그러면 내년 한 중간 정도에 한 1억 5천만 정도의 매출이 올라올 걸로 보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걸 다 조합해서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니콜라에 투자하시고 그다음에 페이팔 혹은 테슬라 우버에 투자하시는 분들 생각이 뭐냐면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크거든요. 한번 사보자. 큰 돈을 벌어보자. 근데 네.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우버도 주가 재미없었고요. 그다음에 리프트도 재미가 없었고 비욘드 비트는 많이 올랐지만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곤욕을 많이 치렀는데 사실은 이거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거 몰라서 못하시는 거거든요. 네. 심볼이 IPO입니다. IPO? 심볼이 IPO예요. 이 IPO한 종목들을 네. 모아서 운영하는 ETF가 있습니다. 미국에. IPO만? 네. IPO가 모아온 ETF가 이름이 IPO입니다. 그러니까 아, 네, 심볼 치는 난에다가 네. IPO만 치면 이 심볼이 뜨거든요. ETF가 나오는데 올해만 47%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과연 테슬라 갈지 비욘드비트 갈지 우버 갈지를 찍지 마시고 그냥 신규 상장 종목을 투자할 수 있는 ETF 추천하시면 네. 올해만 거의 50% 올라왔기 때문에 상당히 가파른 모습이고요. 지금 역상 최고치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신규 IPO 주식을 이 ETF에서 예, 담는데 담아서 언제까지 4년 동안 가져갑니다. 4년? 예, 4년 동안. 4년 차 될 때까지 예, 그 회사는 IPO 주식이라고 생각한다. 예, 맞습니다.
테슬라가 아직까지 현재 있고요. 그다음에 페이팔도 있기 때문에 네. 물론 테슬라가 상당히 일조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많은 분들이 IPO 종목에 관심은 있지만 사실 하나 찍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이럴 바에는 IPO ETF 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빅6에 더불어서 같이 역사상 최고치 주가를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여기는 ETF. 공모주를 받는 게 아니라 공모주가 거래가 시작되면 맞습니다. 첫날 네, 맞습니다. 내가 사듯 사는 거죠? 보통 3개월까지 첫 거래 시작하고 3개월 안에 주식을 매수해서 사냥을 보유하고 그날만 예. 사는 건 아니고 맞습니다. 독특한 ETF가 있네요. 예. 이것만 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크게 걱정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도체도 상당히 좀 요즘에 핫한데요. 반도체. 반도체 이제 보시게 되면 최근에 반도체는 원래 경기가 좋을 때 호황일 때 잘 가는데 지금 코로나19 터지면 상당히 어려웠는데 지금 제가 그림 하나 좀 보여드릴 건데요. 호황과 불황을 같이 보여주는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는데 붐앤버스트입니다. 근데 요 끝에 보시면 잘 안 보입니다. 이거 보시면 왜 인제 알려주냐고 난리 났어요 지금. 이걸요? 예, 미리 좀 알려주시지. IPO? 아, 예, 제가 앞으로 나온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건 이거는 그냥 IPO 돼서 거래되는 주식을 내가 네. 사면 되지 않습니까? 예? 굳이 하나만 찍을 수 있겠죠. 그렇죠. 예, 2%님께서는 만약에 모든 IPO 되는 예, 종목을 예. 어떻게 다 사요? 예. 그 아니 한 주씩 이렇게 사든. 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지만 열 주를 사든. 예, 그럴 수 있지만 거기서 이제 예. 뭐가 생기냐면 과연 똑같이 이퀄해서 갖고 가면 네. 수익률이 다소 좀 이렇게 안 나오겠죠. 이쪽에서는 아무래도 IPO 한 종목 중에서 가장 많은 게 뭐냐면요, 페이팔이거든요. 향후에 실적이 좋아지는 게 더 지분 늘려갖고 주가 상승폭 늘리는 게 얘네 목적이죠. 그러니까 IPO 하는 종목 중에 네 맞습니다. 정성적이고 맞습니다. 주관적인 네, 맞습니다. 판단에 따라서 펀더멘탈 부분을 판단해서 비중을 조절한다. 비중을 늘리기 때문에 개인이 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 네, 그래서 다양한 게 있네요. 그러니까 네, 좋은지 나쁜지야 판단해야 되겠습니다만. 네. 지금 이제 요 반도체는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을 것 같고 특히 네. 삼성전자가 걸려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네. 이 바닥으로 갔다가 딱 끝에 올라오는 부분이 보입니다.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너스 흐름을 보여주고 끝내고 네. 사이클상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게 미국의 월가에서의 의견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반도체가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몇 가지 정리했는데 5G에 대한 기대감은 당연한 것 같고요. 최근에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많은 분들이 무슨 얘기하냐면 PC가 너무 느린 것 같아. 예, 바꾸고 싶은 거죠. 저도 좀 너무 느려 바꾸고 싶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네. PC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네. 또 게임도 마찬가지 많이 하고 있고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까지 확장되다 보니까 지금은 반도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터진 다음에 경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저 D램 가격 뭐 또 떨어졌다고 한 거 아닙니까? 지금 뭐 굉장히 많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러면 네. 많은 분들이 하나를 찍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에서는 아까 보여드린 표에 의하면 인텔을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그림을 보여드리면 인텔이냐 AMD냐. 예, 어렵죠. 근데 위에 있는 그림이 내려가는 모습이 지금 시장 점유율인데 CPU 시장에 인텔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AMD는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네네. 인텔이 주가가 최근에 빠진 이유는 7나노미터에 대한 생산 지연이 되다 보니까 빠진 건데 지금 점유율이 붙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텔 주가 많이 빠졌고 AMD는 많이 올라왔는데 네. 문제는 하나 찍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어렵죠. 어렵고 만약에 잘못 찍으면 네. 슬프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 SMH라고 하는 반도체 ETF가 있습니다. 오늘은 네. 저 종합선물세트 ETF 소개해 네, 주시는 게 많군요. 그런데 네. 많은 분들이 네.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 ETF는 재미가 없을 것 같아라는 의견이 많거든요. 이거 투자해서 S&P500보다 잘 나가겠냐. 근데 S&P보다 훨씬 잘 나가고 있거든요. 일반 종목보다. 네. 이걸 투자하신다고 하면 만약에 오래 했다고 그러면 현재 20%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 역사상 최고치 주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찍지 뭐 마시고 그 결과 그때그때 다르겠습니다만. 예, 그렇죠. 네. 그냥 찍지 마시고 업황의 자체에 나는 좋다라고 느낀다고 그러면 그냥 SMH 같은 ETF를 사시게 되면 예, 네, 쉽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저 안에는 뭐 들어 있습니까? 모든 반도체가 다 들어 있습니다. 다 들어 있어요? 네, 다 들어 있습니다. 아, 모든 반도체가 예, 다 들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좋은 반도체만 담아야지 모든 반도체를 다 담으면 근데 그 말씀은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네. 그 제가 좋은 질문 전담입니다. 예, 예. 네. 그 지금 현재 좋다고 말씀하신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일단 담아 놓고 그다음에 좋은 것은 중간에 비중을 늘리고 네.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최근에 비중이 아주 많이 늘어난 게 있어요. 증가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최근에 많이 늘어난 거? TSMC가 많이 늘렸습니다. 아~ 네, TSMC. TSMC. ETF 운용사가 판단해서 더 예, 좋은 건 더 담고. 예, 예, 그렇습니다. 얘네 목적, 예, 거군요. 얘네 목적은 퍼포먼스를 좋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액티브 ETF네요.
그렇죠. 어. 네. 최근에 이제 뭐 원래 패시브가 강했는데 이런 것들은 액티브가 상당히 강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반도체도 역시 좋게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액티브 ETF들은 실제로 뭘 담고 있는지 포트폴리오가 실시간으로 공개됩니까? 예, 매일 공개됩니다. 만약에 거기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이게 아니고 딱 찍고 싶어 그러면 뭐 탑3 안에 들어간 것들을 보시면 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도 하고 그 안에 있는 종목 중에 다 좋은데 난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빼고 싶은데 네. 나 때문에 ETF 또 빼서 주세요는 안 될 테니까. 네, 그렇죠. 참고하면서 내가 직접 내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도 괜찮을 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수수료나 세금 문제는 따로 없습니까? ETF 수수료는 0.5% 이하이기 때문에 그것도 연율로 매일 빠져나가는 거라서 수수료가 있는지조차도 못 느낄 정도의 적은 금액이고요. 세금은 네, 국내 양도소득세 다 똑같은 거. 주식을 사나 ETF를 사나 세금은 같고 주식을 살 때는 내가 수수료 내는데 네. ETF를 사면 ETF를 사는 게 똑같이 수수료를 매겨지나요? 똑같이 증권사 수수료 나가고요. 그다음에 운용 비용도 따로 나갑니다. 0.5 정도 그래서 ETF가 비싼데 그분들이 알아서 골라주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인데요. 이거는 그 애완동물 시장 혹시 애완동물 키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저는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혼자 있다 보니까. 근데 애완동물 키우면서 요즘 지금, 반려동물 이야기 많이 하죠. 네, 반려동물 보시게 된 미국의 현황인데요. 아이가 있는 가구는 3,500만 가구인데 이제 집에 애완동물이 있는 가구는 8,460만 가구가 미국은 이렇게 돼 있답니다. 워낙 많은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특히 지금은 재택근무가 많이 늘다 보니까 애완동물에 부족한 게 보이는 거죠, 눈으로. 보여서 상당히 많은 물품을 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병원도 데려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관련해서 바로 애완동물 ETF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PAWG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네. 이것도 현재 올해 26%가 올라가면서 역사상 최고치 주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빅6 말고도 좋은 종목들이 많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빅6 말고도 좋은 이런 ETF도 많고. 저 ETF에는 애완동물과 관련한 그 시장이 애완동물, 커지면 소매용품부터 그다음에 애완동물 의약품까지 다 들어있는 ETF. 대개는 처음에 담을 때는 시총 비중으로 담습니까? 아니면 그조차도 그 ETF 운용자가 알아서 판단합니까? 예, 그것도 운용자가 알아서 판단합니다. 근데 대부분 시총이 크고 실적이 좋아지면 비중을 늘리는 게 보통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일단은 세 가지 말씀드렸고요. 네. 오늘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뚜렷한 일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약보합 정도 보고 있거든요. 네. 오늘 일정만 좀 말씀드릴 건데 오늘은 기업 그 경제 지표가 없기 때문에 기업들 시점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까 얘기했지만 장 마감 후에 니콜라, 액티비전 블리자드, 디즈니, 비욘드 미트 실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미국 장이 시작이 곧 될 텐데 오늘 이렇게 도움 말씀 주신 여러 ETF도 아주 흥미롭고 한 번도 못 들어봤던 저로서는 굉장히 신기한 ETF들이 아주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 ETF 공부하면서 종목을 거꾸로 공부할 수 있겠네요. 아, 이런 거 담겨 있구나. 이게 애완동물.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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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오늘 장 시작자에 나온 기업 뉴스 두 개만 볼 수 있는 시간이 될까요? 두 개만 보고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그 핵심 내용은요. 하얏트 호텔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하얏트 호텔. 호텔. 지금 화면을 잡아주시면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다른 내용 많지만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얏트가 지금 실적을 발표했는데 주당 순이익이 $1.8 적자로 발표가 됐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이게 예상치가 $1.32 적자였기 때문에 생각보다 적자가 더 크다. 커진 겁니다. 커진 건데 이렇게 보면 많은 분들이 도대체 이게 얼마나 나쁜 건지 모르지 않습니까? 원래 그 전에는 플러스 $5가 넘어가는 주당 수익을 보였거든요. 네. 근데 거꾸로 지금 마이너스 $1.8니까 실적이 엄청나게 안 좋아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터지다 보니까 호텔에 안 온다는 게 지금 현재 관계자 얘기니까요. 그 정도 실적이 안 좋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그 GTA GTA 혹시 좋아하시나요? 게임? GTA 예. 게임 아니에요? 그랜드 세프트 오토라고 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거친 게임이죠. 그 도둑놈들하고 그렇게. 네, 뭐 그거에 NBA 2000 이게 테이크우트 인터랙티브라고 하는 회사가 갖고 있는 게임인데요. 네. 예, 테이크우트 인터랙티브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프로핏은 거의 두 배, 리얼이 더블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역시 매출도 역시 두 배 나오면서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호텔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안 가는 거죠. 근데 게임은 엄청나게 하겠죠, 집에서. 근데 게임을 하면 게임만 끝나는 게 아니고 게임을 잘하기 위해서
엔비디아의 그래픽을 달 수도 있는 거고 아예 PC를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반도체 관련 기업들 PC 수요와 관련된 기업들이 올라가고 있는 거 다 연관되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네? 근데 이제 주식이라고 하는 건 네. 현재를 반영해서 사고 주가가 나오는 게 아니라 미래를 반영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인류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망하거나 지구가 없어지지 않는 한 네. 앞으로 호텔 매출은 올라가고 집에 처박혀서 죄송합니다. 집에서 게임하는 분들은 이제 슬슬 밖에 나가서 예전처럼 게임은 좀 덜하는 상황이 될 텐데 네. 주가는 왜 그걸 반영하지 않거나 그거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는 언제 적용해야 될까요? 오늘도 골드만삭스 의견은 2021년도가 된 백신에 대한 게 상당히 활성화될 거라는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네. 왜 움직이지 않냐면 실제 그런 기대와 달리 미국은 오히려 재확산 문제가 더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직까지 백신 개발에 대한 가능성은 커졌지만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주식이 아까 정말 좋은 질문인데 미래를 봐야 되는데 그게 보장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마치 그런 거죠. 내가 주식도 가져가지만 불확실한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 금도 가져가는 그런 투자의 마음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네. 혼자 그 생각을 하면서 네. 예를 들면 지금 계속 게임주가 오르고 호텔은 계속 이렇게 안 좋을 거다. 미래를 아무리 반영해도 라는 말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창궐할 거라는 의미일 텐데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러면 주식 자체가 다 위험한 자산이 되는 건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사실은 지금 소득이 줄면 사실 PC를 바꾸고 싶어 못 바꾸지 않습니까? 네. 모든 기업에 다 연결되어 있는데 연결되어 있는데 뭐 계속 아시겠지만 워낙 유동성이 풍부하고 주식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선별적으로 네. 이쪽에 돈이 몰려있는 그런 차이밖에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다시 한번 백신 개발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거나 혹시 모더나가 정말 개발한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종목들이 금방 두 배, 세 배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다만 이제 그런 거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네. 현재 구간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코로나 수혜주 일부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미국장이 개장을 했을 텐데 어떻게 시작하는 수치 몇 개 좀 소개를 해주시고 마감을 네. 할까요? 몇 가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S&P 500 0.13% 마이너스고요. 네. 다우는 0.02% 마이너스. 나스닥도 0.04% 마이너스. 거의 약보합 정도에 시작했고요. 이건 아까 얘기했지만 어제 많이 올라온 거에 대한 약간 쉬어가는 그런 구간인데 제가 보기에 오늘도 약간 강보합 정도로 끝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대한 악재가 없기 때문에 네. 흐름 자체가 이렇게 바뀌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기업들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하얏트 호텔이 못 나오면 거기에 카지노까지 같이 영향을 받거든요. 여행주, 관련주. 그렇게 묶여있는 기업들이 주가 약세에 갈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뭐 최근에 아시는 것처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네. 큰 폭의 하락은 없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저는 그 새로운 ETF들의 등장. 등장은 아니죠. 그 ETF가 있었는데 이제 전 알게 된 건데 네, 그런 것도 한번 네. 관심을 가져보도록 할 거고 우리 이 글로벌 라이브 방송은 네. 저는 그 해외 주식 투자하는 분들을 위해서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이제 하루 이틀 해보니까요. 네. 투자를 안 하시더라도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여기서만큼 많이 알 수 있는 곳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는 뭐 그냥 교양 방송인데요, 보니까. 네. 사실은 이런 얘기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해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것을 네, 좀 저희, 게시판에도 달아주시고 저희 하면서 네,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 저 모험 답안까지 알려드립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역시 함께해주신 그리고 내일도 함께 해주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정말 이게 말씀해주신 것만 봐도 얼마나. 미쳐 계신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미국 주식에 그만큼 푹 빠져 계시다는 거를 맞습니다. 예, 제가 너무 잘 알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좀 더 미쳐주시고요. 장우석 본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